네, 이번에는 스타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P&H 테크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리서치 아름의 우휘랑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 뒤에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한국증권의 이의진 연구원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증권 이유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P&H 테크 분석을 해볼 텐데요. 먼저 어떤 회사인지 사업 내용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P&H 테크는 주로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전장용 디스플레이, TV에 들어가는 OLED 재료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자사 IP를 보유하고 있는 고글절 CPL은 음극 위에 증착을 하게 되는데 OLED 광학 특성을 개선시키게 됩니다. 21년 북미 Z사의 스마트폰형 재료를 LG 디스플레이로 양산 납품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해당 소재 매출 비중이 30% 중반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자사 IP를 보유하고 있어서 고마진 제품으로 P&H테크의 수익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재는 스마트폰, TV, 워치, 그리고 전장용 OLED에 사용되는데 미국의 듀퐁이라는 회사 상으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OLED 재료를 개발하는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내용을 보면은 작년 4분기 매출은 소폭 감소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보통 기업들은 4분기에 매출은 좀 증가를 하고 뭐 성과급이나 비용을 털어내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좀 감소한 편인데 내용이 좀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나타났네요. 네, P&H테크의 주요 고객사가 재고 자산을 조정하면서 매출액은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계절적으로 북미 스마트폰 생산량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자사 IP를 보유한 고글절 CPL 매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상반기 대비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사 IP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마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품 믹스 마진 개선이 영업이익률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P&H테크 같은 경우에 OLED 재료를 연구, 개발 및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관련 디스플레이 이슈가 있다면 애플의 XL, VR 테마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동사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먼저 OLED 재료 업체이기 때문에 XR, VR 디스플레이에서 올레도스를 사용해야 P&H테크 소재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P&H테크 고객사에서 XR용 올레도스를 생산을 시작하게 된다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OLED 소재 사용량 자체가 Z 디스플레이 면적에 비례하게 되는데 XR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면적이 기존 디바이스 대비해서는 조금 작기 때문에 수혜 강도가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XR 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리베이팅 가능성은 존재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전장 부품 시장에서도 OLED 상승세 예상되는데 해당 내용에 대한 동사의 경쟁력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장용 OLED가 EV 전환으로 구조적인 성장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P&H테크가 전장용 OLED 소재도 같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P&H테크의 주요 고객사가 전장용 OLED 글로벌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전장향 소재로 매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플리케이션과는 다르게 전장용 OLED는 전기차 전환으로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객사의 전장용 OLED 수주 잔고가 2020년 대비해서 2024년에는 4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또 올해도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면서 전장향으로 소재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동사의 주요 고객사가 있다면 어디인가요? 주요 고객사는 LG 디스플레이와 미국의 듀퐁, 그리고 주요 엔드유저로는 북미의 주요 Z사가 있는데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북미 Z사 향 매출이 나가게 되고 미국의 듀퐁 쪽으로도 마찬가지로 북미의 주요 Z사 향으로 매출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올해 실적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상 실적 좀 말씀해 주시고 투자 포인트 우리가 어디에 좀 잡아야 될까요? 올해는 작년 대비
23% 정도 매출액이 증가한 430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매출액 증가하면서 고정비 부담은 감소하면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약 거의 50% 가까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IT 세트업 판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객사의 분명 패널 생산량 증가로 인해서 고글자 CPI 매출과 영업이익도 함께 증가할 전망입니다. 실제로 K&H테크의 고객사는 전년 대비 LTPO 라인을 15K 정도 증설을 하면서 엔드유저 생산 증가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OLED TV에서 장수명 블루호스트가 아직 적용된 컨텐츠가 많지 않은데 장수명 블루호스트 적용이 본격 확대될 경우에는 매출액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장향 매출도 고객사의 전장용 OLED 수주 잔고가 2년 동안 4배가 증가를 했고 올해도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이런 증가 추세와 함께 전장용 OLED도 증가하는 그림이 맞습니다. 특히 24년에는 지금 모든 시장에서 24년에 아이패드의 OLED 채택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 24년에 아이패드 OLED 채택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지금 결국 스마트폰향으로도 고글자 CPL이 솔벤더로 지금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패드 OLED 채택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24년에도 견조한 실적 전망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높은 성장률을 이어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업황이 불확실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흥국증권의 이의진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럼 관련 내용을 우희랑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H테크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사의 영업이익률도 증가하고 있고 자사 IP를 보유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엊그제 기사에서 나왔듯이 중국 디스플레이 회사인 BOE에서 아이폰 15 OLED 부분을 이제 한쪽만 이제 납품을 하게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LG 디스플레이가 반사 수혜를 입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동사는 LG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애플을 엔드 유저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지금 LG 디스플레이의 협력사인 회사죠. P&H테크. 그래서 지금 LG 디스플레이의 실적과 P&H테크의 실적이 연동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업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업황은 아무래도 좀 작년까지는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올해의 업황은 좀 어떨 걸로 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작년까지는 업황이 좋지 못했는데요. 이제 올해부터는 관련 OLED, 이제 애플 부분도 있고요. 전장용 수주 잔고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전장용이라고 한다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 즉 디스플레이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전기차 성장률, 이제 글로벌 전기차 성장률 같은 경우는 연간 20% 이상 성장하는 시장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사도 이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앞으로 실적이 지속적으로 우상향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